불꽃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와 진짜.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여기 필리핀이고요. 바퀴벌레가 오지게 많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바퀴가 있네. 야 이거 한국에서 보던 거 여기서도 보네. 알 달고 있습니다. 독일 바퀴죠. 야 이 바퀴가 이거 먹고 있네. 먹고 있어. 감자 먹고 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엄청 많네. 여기 그럼 바퀴 똥이겠는데? 이상해. 야 이거 얘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이거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거 썩었네. 썩었어.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씨. 이거 바퀴 소굴이네. 이걸 팔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거 기어다니는 거 봐. 야 여기도 바퀴가 있네. 바로 옆에 이제 새끼 바퀴 저기. 와. 여기 포장된 거 사야겠다. 여기 바퀴가 죽어 있어. 어. 바닥에 보면 이렇게 바퀴가 죽어 있어요. 바퀴가 자연스럽게 기어 다니고 있어요. 야 뭐 배추부터 다 먹고 있습니다. 이 바퀴가 다 갉아먹은 건데 와 이걸 안 치우고 놔두고 있는 거에 좀 놀랍다. 여기 과일에도 붙어 있네. 이거 망고인가? 뭐야? 바퀴 붙어 있는 거 봐. 일단 옷도 놨다. 지금이 낮이라 가지고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하는데 밤에 더 난리 난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난리 난 거 같은데? 야 여기 봐봐. 어 여기 막 많이 기어다니네. 이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와 씨. 오이씨 오이씨 씻으러 들어왔네. 바퀴벌레. 오이씨 오이씨 키바 키바 키바. 야이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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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이 키바. 오 예스. 오 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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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오 난다 난다. 야 야 와 야 와 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었어 뒤집었어. 오이씨 와 오 다이나믹했다. 이게 바퀴벌레가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바퀴가 종종 출몰하는데 이게 진짜 시커맙니다. 무슨 엄지발가락 많아가지고 미쿡 바퀴죠. 와 진짜 커. 개미 밥 줘야겠다. 프레젠트. 와와와와와와와. 근데 와 씨.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요. 차에 장수말벌이 들어왔습니다. 야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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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우와. 안 지치냐? 우와 씨. 지치지 않습니다. 이거 여왕 같은데? 여왕이야? 와 씨. 지금이 5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여왕벌 아닌가? 어, 힘 다 떨어졌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한 5초 구웠거든요? 와, 강하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5초 만에 끝났습니다. 5초 만에. 와, 씨. 아, 이거 다 깔따구거든요? 진짜 오지게 많습니다. 와, 씨. 와, 씨.
와. 와, 지금 제 깔따구 안쪽에 있는데 진짜 엄청나죠? 와. 빨리 잡아줘. 진짜 많아. 이거 와. 빨리 잡아줘. 이렇게나 많다고? 쩔템의 새로운 무기 모스칼리버 플립. 간다. 그쵸. 와. 아, 저 지금 막 몸 안에 깔다고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니, 이거 지금 카타르시스 10시간 할 것 같은데. 와. 약 뿌려서 잡아야지. 야, 이거는 전기체로 안 된다. 약 쳐야 돼, 약 쳐야 돼. 예, 연기 나죠.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터지는 게 딜레이 걸려. 우와, 이게 지금 깔따구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불꽃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와, 자, 토치 갑니다. 토치. 벽에다. 아. 우와. 와, 엄청난데 이거? 나 이거 큰일 났다. 원래 쌓인 거. 물건 다 빼서 청소기 없는데. 계속 오는데? 닫아야겠는데, 그냥? 닫아야 돼. 야, 이거는 그냥 문 닫아야 돼.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은, 와, 이 깔따구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이거 난리 났는데? 형님 일거리 생겼는데. 자, 쩔과도 전기차 판매 안 하냐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현재 전기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상시온 유인등이 들어오는 상시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면은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 이걸 뭐 이렇게 밀었을 때 5cm 밀었을 때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상시온으로 이 전기차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내 규정으로 가정용 포충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모스칼리버 플립입니다. 어쩔가도 하나 써? 자, 모스칼리버 플립이 되겠습니다. 접힌다는 거죠. 열어보면 여기 충전선 들어있고요. C타입입니다 자, 보이시죠? 쩔템 모스칼리버 플립. 자, 고정장치를 내려주고 돌리시면 되고요. 자, 키고 얘 누르고 얘를 눌러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두 개를 누르면은 여기 보이시죠? 파란 거 전기 들어오는 거. 이렇게 했을 때만 전기가 들어와요. 해서 어린아이가 만진다고 하면은 이걸 쉽게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모스칼리버 플립 접혀가지고 휴대가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물론 가정에서도 쓰시면 됩니다. 쓰면 되지만 여행 가실 때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진짜 이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정말 웃겼거든요. 이건 진짜 무슨 칼 같아, 칼. 무엇보다도 접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필리핀 갈 때도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갔었습니다. 기내에 들고 타도 되고요. 보시면은 이 접히는 라인 때문에 벌레를 잘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쩔가드죠. 쩔가드 같은 경우는 이 유인등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이 등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혔죠. 이거 치면은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벌레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안전장치 없는 전기체를 한 번에 올리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요거 사용할 때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몇 번 사용해보시면 금방 적응을 하고요. 근데 상시온 기능의 전기체는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방 끝나네.